안녕하세요. DIY 아이디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정말 친환경적인 백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. 이게 뭐냐, 뭔고 하니 과일이나 아니면 야채 살 때 우리가 랩으로 막 싸잖아요. 아니면은 비닐봉지로 막 둘둘 감거나. 하지만 여기 이 백을 사용하시면 통풍도 잘 되고 무게도 안 나가고 오래 보관을 할 수 있어요. 한번 이걸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. 정말 간단해요. 약간의 마음에 드는 패브릭을 하나 준비하시고요. 저는 약간 단단한 패브릭을 사용했는데 이것의 재질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 이 백 부분은 이렇게 아주 얇고 통풍이 가능한 천 준비하시면 되고요. 리본이나 뭐 뭐든지 가능해요. 신발끈도 되고 무엇이든 간에 사용할 수 있는 긴 것, 가위, 자, 실, 바늘, 뭐 간단한 거. 바늘은 필요 없겠죠. 우리는 재봉틀을 사용할 거니까요. 그래서 제가 이 천이 많이 있는 게 아니어서 아주 큰 거는 못 만들 것 같은데 사이즈는 상관없어요. 원하시는 만큼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선 이렇게 접어서 저는 먼저 요 사이즈를 그대로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 양쪽 옆으로 이렇게 다듬어 줄 거예요. 저는 이 패브릭은 좀 두껍기 때문에 어떻게 접어주는 것이 좋을지 한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우선 이 안으로 저 리본끈 혹은 신발끈, 어쨌든 끈이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구멍을 남겨주셔야 되고요.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접어주고요. 핀으로 고정을 하겠습니다. 물론 핀을 꼭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돼요. 어떻게든 고정하시면 돼요. 특히 저는 지금 이게 더 단단한 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핀이 좀 필요하긴 한데 필요 없으시다면 안 사용하셔도 되고요. 요 끝쪽을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바느질을 시작합니다. 자, 이번에는 이 망사면을 이제 해볼게요. 요런 핀을 사용을 하시면 아마 뒤집을 때 더 편하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핀을 사용해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둘을 연결해 줄 거예요. 어떻게 연결하는 게 좋을지 한번 잘 맞춰 보시고요. 약간
많이 겹치게 만드신다면 아마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될 것이고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연결해 줬고요. 자, 이제 안에다가 리본을 넣었습니다. 완성이에요. 너무너무 간단하죠? 그리고 이게 통풍이 잘 되니까 사용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아요. 응용하셔서 신발 주머니나 아니면은 이 안에다가 푸풀이나 라벤더 같은 것을 넣어서 향 방향제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. 정말 사용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. 이거 만드시는데 5분도 안 걸릴 거예요. 그래서 환경도 아껴주고 그리고 예쁘게 내 물건도 만들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 DIY겠지요.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구독과 엄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